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 이 김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밀양 신공항 이런 걸 가지고 이 정권이 계속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 장난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경상도를 경북과 경남으로 이간질시키려는 겁니다. 이번에 김해 신공항이 2016년 객관적 조사로 해가지고 활주로를 증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다시 검증을, 재검증을 한다면서 문제가 없지만은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백지화하겠다. 아주 황당무계한 결론을 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에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만 30 내지 40년 뒤 수요가 예측을 넘어설 경우에 확장하는 게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백지화한다? 재검토한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백지화한다? 금정위 김해 문제 없다는데 가덕도 밀어붙이는 포크라고 했는데, 물론 가덕도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또 이것 가지고 경북 사람들이 밀양을 밀었는데, 이번엔 또 부산 경남은 가덕도를 미는 이런 또 싸움이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내년 선거를 위한 겁니다. 부산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산을 놓치면은 경상도 전체를 놓치게 된다 해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이 한편이고 대구, 경북이 한편인 이런 싸움을 하면은 대구, 경북은 어차피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로니까 부산이라도 붙들어 놓겠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하는데, 문제는 부산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꼼수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말려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좌파 정권이 부산 내에서 계속 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부산 사람들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이 이런 꼼수에 잘안 넘어갑니다. 부산 사람들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은 저는 나훈아 같은 사람이다 그럴게요. 나훈아가 부산 사람의 기질을 잘 보여줍니다. 나훈아 씨처럼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러고 행동적이고 투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방적입니다. 오죽하면은 대중가요는 부산에서 해야 전국으로 유행한다는데, 그것은 건강한 서민의식을 부산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산 출신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치면 압도적으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 사람들이 가고 있는 감성을 대중가요가 잘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 또 되겠는데, 이 부산 사람들이 항상 좌파 정권을 실망시켰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한 반쯤 여당이 차지할 줄 알았는데, 15대 3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15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 그리고 2016년에도 12대 5였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12,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5,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 배분이 부산으로서는 아주 공정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구, 경북과 좀 달라서 그 인구 구성에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꽤 됩니다. 한20% 내지 15% 될 거로 봅니다만, 그것이 이 투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대 0이라든지 뭐 18대 0이라든지 이런 스코어가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과 개방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력,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전국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것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3월 15일 마산 의거, 그게 곧바로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부산 마산이
시위를 하고 고등학생,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그게 4월에 가면은 서울로 번져가지고 결국 4.19로 커집니다. 이것도 결국은 제1차 부마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부산에서 먼저 학생 시위, 그게 마산으로 옮겨붙고 비상계엄령이 펴지고 그게 또 11.6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 부마 사태, 부산 사람들의 기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87년 6월에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전국 시위가 있었을 때 가장 대규모 시위가 그날 그해 6월 18일 부산에서 있었던 시위입니다. 한때 시청이 포위돼서 계엄령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고 실제로 그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군 출동 지시를 취소합니다. 그럼 이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해서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이 나오는 거죠. 6.29 선언을 만들어낸 게 부산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985년 2월 12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당시에 집권당인 민정당은 김영삼 세력, 김대중 세력 이런 사람들을 선거 직전에 이게 그때 정치 무슨 정화법으로 묶었는데 출마를 하도록 해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했습니다. 민한당과 신민당으로. 그런데 국민이 누구를 선택을 해버렸느냐. 민한당은 이게 이중대다 해가지고 급조된 신민당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신민당 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김영삼 씨였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큰 이변이 났습니다.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걸릴 때입니다. 부산에서만 세 지역구에서 여당인 민정당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2.12 총선의 이변입니다. 2.12 총선이 결국은 선명 야당인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밀어붙이니까 민주화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2년 뒤에 6.29 선언이 나왔던 거죠. 이것도 부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은 1960년, 79년, 85년, 87년 이 네 차례의 거대한 변화는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로 또 끝나지 않았죠. 2008년에 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해가지고 공천을 할 때 친박근혜 세력을 많이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박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후보를 냈는데 부산에서 상당수가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보이는 사람을 동정합니다. 이 정의감이란 건 뭐냐 하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견제하고 억울한 사람 편을 드는 거죠. 그런데 부산 사람이 반대했던 두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중에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은 경상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라고 해서 안 봐줬다는 이야기죠. 부산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의 정의감은 그겁니다. 바로 지역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더 큰 그게 애국심일 수도 있고 민주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대의라고 그러죠. 대의, 큰 어려움, 대의에 충직한 사람들이 부산 사람인데 그런 전통을 가진 이 부산 시민들이 이 정권의 꼼수에 말려가지고 자 가덕도 공항 만든다고 하니까 다음 부산시장은 여당 후보로 찍자 이렇게 지금 기대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부산 사람들이 또 한 번 아주 근사한 선거를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사한 선거 이런데 이런 미끼를 물면은 시민 자격이 없죠. 더구나 정의감이 강하기로 행동적 정의감이 강하기로 유명한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공항 같은 미끼를 물겠습니까? 아니 공항이 가덕도에 있던 김해에 있던 뭐 밀양에 있던 그게 무슨 부산 시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1시간 거리에 다 갈 수가 있는데